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가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선거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해당 사무원은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개인 차량 유류비 등 활동비 48만 원을 법정 수당 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